안녕하세요. K-POP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도유라입니다. 최근 굉장한 화제를 보이고 있는 스트릿 우먼파이터 시즌2 놀라운 크루들 사이에서 적은 분량에도 굉장한 실력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크루가 있죠. 바로 일본의 댄스 크루 츠바킬인데요. 하지만 일본의 크루이다 보니 크루원들이 어떤 댄서들인지 자세히 모르는 상황. 의무교육으로 댄스를 수업받는다는 일본에서 온 댄서들은 어떤 댄서들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아카넨 수우파2 2회 노 리스펙 약자 지목 배틀에서 울플러의 미니를 상대로 놀라운 힙합 무브를 보여준 츠바킬의 리더 아카넨. 리더 계급의 안무와 리더 메인 댄서 선발 오디션에서도 놀라운 춤 실력을 보여주며 많은 관심을 받는 중인데요. 하지만 배틀러가 아닌 일본에서 가장 잘 나가는 코레오그래퍼라고 하죠. 코레오그래퍼는 쉽게 말하자면 기획된 무대의 안무를 구상하는 안무가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어쩐지 리더 계급의 안무를 선정할 때 아카넨의 안무가 남달랐죠. 일본의 인기 아이돌 그룹 스마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보아의 백업 댄서로 활약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수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안무를 제작해주기도 했고 국내에서는 FX 루나의 솔로곡 프리 썸바디의 안무 제작을 맡기도 했다죠. 일본의 유명 아티스트들의 백업 댄서뿐만 아니라 자신이 주연이 되어 찍은 버드와이저 광고 영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한국, 싱가포르, 호주, 인도, 스페인 등 다양한 국가에서 워크숍을 할 만큼 영향력 있는 댄서라고 하는데요. 아카넨이 츠바킬의 리더로 앞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더욱 기대가 되네요. 사야카. 이번 브리더 계급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댄서이죠. 비록 방송에서는 레드릭과 라트리스의 대결에 집중되어 많이 노출되지 않았지만 풀캠 유튜브 영상 댓글에서는 사야카의 실력에 모두가 감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야카는 댄스홀이 주장르고 댄스 경력만 20년이 된 댄서인데요. 그럼에도 이번 스트릿 우먼파이터2에서 일본의 댄스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의상만 44kg를 준비해왔다고 하죠. 일본에서 아프로와 댄스홀을 추는 댄서들의 롤모델이라는 사야카. 미국 최고의 춤꾼 중 한 명이라는 크리스 브라운에게도 사야카의 춤이 샤라웃된 적이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K-POP과의 인연으로는 태연의 아시아 투어에 함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관심을 받는 엄청난 댄서네요. 미키. 아직 츠바킬의 멤버 중 방송으로는 실력이 드러나지 않은 미키. 미키 역시 일본에서 굉장히 핫한 댄서 중 한 명이라고 하는데요. 빅뱅, 2NE1과 함께 일을 한 적이 있는 댄서라고 하죠. 최근에는 엠넷 서바이벌 오디션 걸스플래닛에 출연했었던 가와구치 유리나의 안무들을 만들기도 했다고 하네요. 걸스 힙합이 주 장르라는 코레오그래퍼 미키. 어떤 활약으로 우리를 놀래켜줄지 기대가 됩니다. 모모. 예고편에서 엄청난 무브를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을 기대하게 만든 모모. 그러나 배틀이 편집되어 많은 사람들은 모모의 배틀 영상을 내놓으라고 하는 중인데요. 엄청난 힙합 무브에 일본에서 자랑하는 배틀러일까 했는데 직접 짰다는 퍼포먼스들도 굉장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었죠. 모모에게도 특별한 경력이 있는데요. 얼마 전 소개해드린 잼 리퍼블릭 라트리스와 같은 스트릿 댄스 오브 차이나 시즌4에 출연했었다고 합니다. 관절이 없는 듯한 무브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이런 영상을 보고 나니 스트릿 우먼파이터 시즌2에 편집된 모모 배틀 영상이 더욱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유메리. 유메리도 아직 스트릿 우먼파이터 시즌2에서 실력이 드러나지 않은 멤버인데요. 유메리는 일본의 혜성처럼 등장한 댄스 신동이라고 합니다. 오빠가 다니기 시작한 댄스 스쿨에서 5살 때부터 함께 춤을 배워온 유메리는 중학교 1학년 때 미국 LA에 댄스 유학을 다녀온 이후로 일본의 중고교 댄스 씬을 싹 휩쓸었다고 하는데요. 전국 중고교 스트릿 댄스 선수권에서 오빠와 함께 준우승을 하더니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24시간 TV 고교생 댄스 고시엔 댄스 어택에 출연하여 우승을 차지했다고 하죠. 그리고 올해에도 미국의 댄스 컴피티션 주니어 부문에 출전하여 1위를 거머쥔 일본 스트릿 댄스계의 초특급 신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기에 수우파2의 배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엠넷에서 하루빨리 편집된 댄서들의 배틀 영상을 올려주었으면 좋겠네요. 레나. 레나는 루키 계급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며 단숨에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츠바킬의 막내인데요. 일본의 레전드 안무가 리에하타의 크루원으로 지는 적이 있다고 하죠. 리에하타는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어셔, 크리스 브라운 등 세계 최정상 뮤지션들과 협업을 하는 일본의 안무가입니다. 그래서 레나의 안무에서는 리에하타의 느낌이 많이 묻어나온다고 하는데요. 레나도 K-POP 씬에서 활약하고 있는 안무가입니다. MBC 서바이벌 프로그램 방과후 설렘을 통해 만들어진 클라시의 안무가가 바로 레나이죠. 또한 작년에는
저는 마마에서 직과 함께 무대에 서기도 했었는데요. 루키 계급 중에서는 레나만큼의 경력을 쌓은 댄서가 없어서 견제의 희생양이 되나 싶었는데 결국 레나는 스스로 실력을 보여주며 루키 계급의 메인 댄서가 되어 레이디 바운스 카프리의 안무를 뺏어왔습니다. 귀여운 매력뿐만 아니라 실력까지 갖춘 모습으로 많은 팬들을 사로잡은 레나. 다음 미션들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놀라운 실력을 보여줄까요? 츠바킬의 크루원들도 또 다른 해외 크루인 잼 리퍼블릭의 크루원들처럼 굉장한 경력과 실력을 갖춘 멤버들이었는데요. 그렇기에 적었던 분량에도 확실히 눈길을 끌어모을 수 있었다고 하죠. 멤버들의 경력을 알고 나니 일본을 대표하는 댄서들이 모인 츠바킬이 앞으로의 미션에서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츠바킬 멤버들에 관한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은 츠바킬의 멤버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두유람이 진행 중인 컨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내 굿즈 자랑하기. K-POP 팬들인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애정하는 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굿즈 하나씩은 있잖아요. 덕질 생활을 함께하는 아이돌 인형이라던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포토카드,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 사인 CD, 모든 공연을 함께 응원했던 응원봉 등 자랑하고 싶은 모든 굿즈를 굿즈의 이름, 가격,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굿즈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어주실수록 더욱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내실 이메일 주소는 아래 상세 설명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앞으로는 루머 해명 영상도 더 많이 제작할 예정인데요. 긴 영상이나 쇼츠를 통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볼 계획이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최대한 자세한 해명 정보를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머 억가를 제보하는 링크도 아래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사랑하는 아이돌들을 위해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